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께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의 구원의 여정, 그 신앙의 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 매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죄와 사망에 매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발견해 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열 가지 재앙이나 홍해 바다의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권능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우리들 삶의 그 독특한 저마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비슷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도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였지만은 그 구원 가운데 계속해서 변함없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짓고 허물 많은 삶을 주님 앞에 내보이며 자꾸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오랜 그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들로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들은 우리들 각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우리들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얻게 되기도 하고 많은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물론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많은 모습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의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서도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 번 건지셨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교묘하게 거역하고서 또 우리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낮은 곳에 처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스스로 안에 그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면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써본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너무나 가슴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이 입술로 거친 말들, 헛된 말들을 내뱉곤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거룩한 영혼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들의 육신은
이 세상의 쾌락을 쫓게 만듭니다.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더 사모하고 그리로 자꾸만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들 육신의 게으름과 피곤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이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들의 육신은 자꾸만 우리들의 유익을, 개인적인 유익을 먼저 택하게 하고 우리들의 그 유익을 챙기는데 더 재빠르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늘 죄된 법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죄의 길로 붙들어 이끌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죄의 기억들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정 반복적으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무한정 반복적으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몇 번이고 거듭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46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우리들 개인의 구원의 여정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붙들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그들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그들의 밑 권세 아래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에 울부짖음을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역사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죄에 붙들려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영혼이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무한정 반복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들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우리들에게 그 죄의 삭슬 묻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영적인 복락들을, 그 모든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시는 지불하는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모든 복된 것들을 지금 언제든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언약에 불성실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용서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죄짓고 매일매일 똑같이 회개 기도하기가 너무나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회개 기도도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너무나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매일 똑같은 죄 짓는 것도 괴롭고 매일 그 똑같은 회개 기도를 거듭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복음의 약속 안에서 늘 우리들에게 그 용서가 주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서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죄짓고 넘어지지만 우리들의 죄 많은 삶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서원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승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선할 때 사탄 마귀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사탄 마귀가 패배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어제 하루 또 오늘 밤에는 오늘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침에 있었던 이런 일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은 제가 잘못 너무나 거친 말들을 함부로 내뱉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아직 모자라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것이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죄 많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고정한 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죄지은 죄인이라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의 죄 문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영광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복음을 남용하지 않고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들 안에 이 회개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고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겸비함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죄성을 인정하되 그 죄책감이 짓눌리지 않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용서의 능력을 믿으며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며 다시 한번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어제 하루 또 지난 간밤 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작은 죄악의 씨앗이라도 우리들 스스로의 손으로 다 꺼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고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에 눌리지도 말게 하시고 또 스스로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났다고 자긍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쉬지 않고 더욱더 성결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